들어가 있어. 뭐 좋아하세요? 파스타? 어떤 취향? 사실 머리 감고 나오면 이런 상태거든요. 힘이 없이 축축 처지는 뭐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팍 펴서 놔도 되고 약간 뭐 이렇게 구부려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디너 테이블에 이렇게 세팅을 해볼 거예요. 제 머리 같은 거대라서 이제 보내줄게요. 미안. 아, 그리고 여기가 사실 처음 보여드리는 곳인데 제 작업실이에요. 해당 부분 다 됐는데 제대로 집들이처럼 작업실들이 할 때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감각적인 인서트.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특별히 카네이션 한 송이 뜯었어요. 네, 이제 꽃꽂이도 다 했으니까 이제 저녁 준비를 할 거예요. 여기가 집이 아니고 제 작업실이다 보니까 있는 게 좀 한정적이어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있는 한에서 최소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요. 네. 오늘 제가 만들어야 될 음식은 스테이크랑 파스타랑 샐러드. 기본 중에 기본이죠. 네, 오늘은 그걸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설치해 놓으면 되려나. 카프레즈를 할 건데요. 다양하게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오늘은 루꼴라 대신 어린잎을 쓴 샐러드를 하려고요. 어린잎 토마토를 토마토라는 토마토를 쓸 건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왜냐면 방울 토마토보다 훨씬 크고 일반 그냥 그 완숙 토마토보다는 좀 작은 크기인데 먹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토마토를 써볼 생각입니다. 이건 역시 먹을 만큼만. 제가 가족이 약간 핵가족이어서 요새 핵이란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저 어렸을 때 막 대가족, 핵가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모짜렐라를 쓸 거예요. 모짜렐라 치즈. 이게 삼색이 토마토,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하얀색, 그리고 보통 그린 채소 있잖아요. 루꼴라 같은 거를 같이 하는데 그래서 이태리 국기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토마토를 예쁘게 하려면 한 3등 해야겠다. 셀프캠으로 찍다 보니까 요리하는 건 거의 찍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네요. 일단 어린잎 채소를 그냥 쭉쭉쭉 깔고 토마토를 하나씩 얹어주는데 이 치즈를 하나씩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힘드네. 케케케. 혼자 찍는다는 건 정말 유튜브 남는 게 아니라고요. 발사믹이랑 올리브유를 그냥 뿌릴 건데요. 하나는 완성. 참 쉽죠? 일단 샐러드 디쉬는 완성이 됐고요. 제가 한 번도 독립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같이 가족들이랑 살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뭔가
독립하면 이런 느낌인가 싶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가 선택해야 되고 이런 게 사실 저한테는 되게 익숙치 않은 일이라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기도 하고 약간 힘들기도 하고 이게 그리고 화구를 블루다가 쓰다가 여기는 인덕션이어가지고 인덕션을 쓰는데 그것도 조금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심심하시죠? 물이 안 끓어서 빨간색으로 오는데 자꾸 빨간 맛을 부르게 되네. 보글보글 소리 너무 좋지 않아? 면 끓는 소리. 자, 면을 끓고 있고 이제 저기에 오일 양념을 하면 돼요. 오일 소스? 오일 소스 하면 돼요. 소스만치마도 한 6개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다진 마늘도 이 정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마늘의 민족이니까요. 약간 편마늘도 외국 분들은 보시면 우리나라 음식에는 왜 이렇게 마늘이 많이 들어가냐라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미 이제 중독이 됐나 봐요. 이렇게 볶아줄 거예요. 좀 속도가 매우 안 나죠. 집이 아니라서. 약간 지금 조금 답답해지려고 하는데 참을 수 있어요. 원래 진정한 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양이 조금 많으니까 우리는 마늘의 민족이니까요. 지금 화이트 와인으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요리수로 면수를 조금 넣어줄게요. 드라이 아이스 면 삶아졌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파스타? 어떤 취향? 저는 다 좋아요. 다 좋아하는데 저희 집은 특히 약간 오일 파스타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슴비를 구워주겠습니다. 듬뿍 뿌리겠습니다. 큐큐큐. 이제는 진짜 별거 없어요. 이제 스테이크에 들어갈 가니쉬만 하면 돼요. 아주 아주 간단해요. 전송이를 이렇게 안에 구멍이 뽕 나게 따주세요. 이렇게 양파는 썰어줍니다. 그리고는 그냥 소금 후추 간만 해가지고 올리브유에 살짝 구워줄 거예요. 고기 두께가 좀 있으니까 천천히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스테이크도 완성되었습니다. 맞나요? 처음 만든 샐러드, 스테이크, 파스타, 그리고 케이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 와인. 아까 꽃꽂이 한 거. 이렇게 저의 저녁식은 완성입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